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몇 번만 더 한 다음에 저기 봐요. 같이 따라서 하시고 한 절을 더 배워보실까요?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저기 뭐야 사찰가를 사찰가. 또 시작을 이제 들어가십시다요. 과목이 많습니다. 왜냐면 남성 의원님들이 이렇게 많으신데 추 교수님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지만 어디 나가서 이제 뭐 이렇게 뭐 자리 같은 데서 맨날 이렇게 민요 하면은 흥겹고 좋은데 때로는 경박하게 보일 수가 있어. 막 민요만 하면 그러니까는 점잔원이 사찰가 이렇게 딱 내놓으면은 품위도 있고 격조가 있잖아. 그래서 저기 그거를 이제 풍류방 이렇게 이제 출입을 하는데 이렇게 배우는데 그걸 안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렵더라도 조금씩 배우더라도 이거를 병행해서 안 나가면 민요 다 배우고 그런 배우려면 한도 끝도 없어. 몇 년 돼야 이거 배워. 그럼 몇 년 될 때까지 맨날 민요만 부르면 다른 사람들은 얼치기들치기로 막 사찰가도 하고 이것도 하는데 사실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근데 겁나게 잘하게 보이지만 잘하는 것도 아니요. 근데 기죽인다고. 그러면 그냥 나는 미녀만 하고 저 사람은 못 하면서도 그냥 사찰가 부르고 멈 부르고 그러면 손해자녀. 그러니까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이거요. 못 하더라도 그냥 기선을 제압을 하려면 그냥 어려운 놈을 못 하더라도 그냥 그놈을 확 내질러야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가다가 그냥 못 가더라도 그냥 그래 해버리 한 거예요. 저질러야지. 맨날 나는 겸손하니 나는 안 된 게 지금 몇 년 잔 게 나는 미녀만 불러야 해요. 미녀만 해봐. 그 사람들은 이미 못 하면서도 장단도 못 맞추면서도 그런 막 하는디 막 이 자기는 막 사찰가 그냥 완창을 하는디 나는 겸손하니 맨날 그 경박하니 그러고 맨날 미녀나 불러쌌고 뭐예요 그것이. 못 먹어도 고해야 돼. 그러니까는 가사만 외워도 완창했다고 잘하고 예, 요새는 다 그런단 말이요. 예. 그러니까는 이거는 조금씩 배우면서 또 그렇고 배우고 몇 번씩 닦으면서 계속 바로 에라반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 설설이 나리 소소 곤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에라 대신이로구나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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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고 놀고 놀아 시작 놀고 놀고 놀아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그렇게 다시 에라 반수 하이 에라 반수 에라 대신이야 에라 대신이야 대화할 여건으로 대화 설설이 나리 소소
합에서 시작해야지. 합에서 시작해야지. 에라 만수. 에라 만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에라 대신이 기로구나. 놀고 놀아가 봅시다. 놀고 놀고 놀아가 봅시다.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아니 놀지는 못하리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이댁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댁 성주 넘고 해야 돼요. 저기 세 번째 박에서 한대간의 공댁 성주 시작. 하나 둘. 한대간의 공댁 성주. 초년 성주도 또 세 번, 세 번째 박에서 초년성주 이년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합해서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또 세 번째 박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 사는 성주. 마가지 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합해서 마가지 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 와가 성주. 이대 성주는 와가 성주.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저집 앞에서 그냥 저집 성시다. 저집 성주는 초가 성주. 한대간의 공댁 성주 넘고 한대간의 공댁 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초년성주 이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스물일곱에 삼년성주. 좋아요. 서른일곱 사년성주. 서른일곱 사년성주.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마지막 성주는 쉰일곱이로다.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대활 여근으로. 여원으로 설설이 날이 솟아.